간을 드십니다. 제가 면허 딴 지는 35년 정도 됐고 택시 운전한 지는 5년 11개월 10일째고 누가 줬는가 하면 김민우라는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가 제 차를 이거 팔 때 기념으로 선물로 해줬어요. 그거를 갖다 놓고 생각을 한 거는 내 차를 한번 탄 사람은 특별한 게 있으면 기억할 것이다. 제 차를 타시고 타시고 또 하신 분들이 더 샤넬스럽게 만들으라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대면 진짜 편해요. 어떤 편안한 침대 누구보다 훨씬 더 편하게 허리를 감싸요. 6년 동안 50개에서 60개를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수천 번을 읽은 것 같은데요. 방명록을 처음 작성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 16일 박혜성이라는 군인. 저는 기록을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범한 시민들도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뭐 없겠나. 꼭 연예인만 돼가지고 사인 하나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사는 아주 소소한 얘기지만 이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해가지고 그 쌓인 게 벌써 6권. 2천 명도 넘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기사님의 마인드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다. 과찬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갑옷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가는 길을 정해주고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방명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탄 사람이 283명, 세 번 탄 사람이 18명, 네 번 탄 사람이 한 번 있어요. 저는 단골 손님이 많아서 500번도 더 타신 분이 있어요. 무슨 양날에서 그런지 한 4년 정도 단골이셨던 분은 아저씨 저 병 하나 고쳤어요 하더라고. 뭔 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차물며 있었는데 아저씨 차다고 차고 고쳤다. 내가 차를 워낙 안전하게 데려다 주니까. 택시하면서 제일 눈물 나는 사연은 4년 전쯤에 탔던 제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1년 정도를 울산역 뭐 창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소식이 딱 끊기고 3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문자가 딱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에 암 수술을 12번 하신 분이라 이제 언어장애가 온 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망설이다가 저 아저씨는 도와주겠지라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흔쾌히 이제 해준 거죠. 통증 때문에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나면은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좀 깨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아저씨 이거 뚫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데 공휴일을 물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뚫어주고 깨라고 해서 변기 뚫어주러도 갔었어요. 어려운 게 있다면 저는 말 먹고 나서 용의가 있어요. 2018년 1월 8일 날 여수 하프 마라톤 갔다 오신 두 분의 손님이 타셔가지고 천곡의 아파트에 내리셨는데 간식하고 메달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준다면 고맙다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본데 메달이 그 들어있네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아파트를 다시 갔어요. 못 찾았어. 운전을 하면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이 탁 타면은 제 군대 생활도 떠오르죠. 83년 7월 13일 날 저는 병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부 생활까지 합쳐서 30년을 하고 전역했어요. 군대 생활을 차근차근 열심히 하니까 제가 국방부 장관 표창도 받았었고 총리 표창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관련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 택시도 아프신 분도 모실 수 있고 병원 가시는 분 모시고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택시를 하자.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SNS를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차에 대해서 좋게 써주니까 저도 뭐 즐겁고 댓글도 달아주면 그분들도 또 끌어오고 그래요. 서로 좋잖아요. 소통하고 그러면 처음과 똑같은 마음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자주 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손님들이 칭찬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바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윤이 어디가? 아지샹이 뺏어 먹어야 되겠다. 하윤이 탄 지가 4개월 3일 됐네, 오늘이. 네, 그때 그날이 8월 14일이었어. 하윤이 보여줄까? 그때 아지씨한테 그림 그렸는 거. 여깄다. 우와. 너 이름도 잘 적었다, 저거요. 하윤이 두 장 그렸다, 두 장. 네, 그리고 싶은 거 그려놔. 요새는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데 그날은 정말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 봐요. 그냥 병원에서 나와 택시가 오는 걸 잡았는데 기사님이셨어요. 근데 기사님은 정말 차분히 운전을 해주시고 애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애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도 애들하고 대화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멀리까지 가려면 오래 타야 되는데 마음 편하신 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화를 드려서 또 타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네요. 그래, 잘 가. 예, 고맙습니다. 6살인데, 뭐, 소질이 있는 게 잘 그랬는데, 와, 똑같아, 지방이네. 그때보다 4개월 지났는데, 그림 수준이 많이 높아졌네. 조그마한 뜻으로 시작되었던 샤넬 쿠션하고 박명록, 또 그만한 나눠드린 게, 세월이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샤넬 택시로 각인된 부분들이 즐겁고 소띠에는 더 좋게 꾸며진 차로 손님들을 더 안전하게 더 친절하게 모실 것을 한번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샤넬 택시입니다. 어디로 모셔드릴까요?